선생님이 오늘 거북이처럼 느리느리 왔더니 하, 조금 늦을 뻔했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걸음이 토끼처럼 빠른가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느릿느릿한가요? 동물 친구들 중에도 천천히 걷는 친구들이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느릿느릿 선생님이 말했던 거북이가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꾸물꾸물 기어가는 애벌레랑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늘보도 있죠? 우와, 생각보다 느린 동물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느린 친구들끼리 경주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경기가 아주 길어질 수도 있겠는걸요? 그럼 오늘은 느림보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볼까요?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아기 바다 거북을 먼저 만들어볼까요? 다음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큰 노랑 블록 2개, 작은 노랑 블록 2개, 작은 초록 블록 2개, 작은 빨강 블록 2개, 바퀴 블록 1개, 회전핀 블록 1개, 모션 블록 1개.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거북이의 동글동글한 머리와 앞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기 바다 거북이의 귀엽고 동그란 머리와 앞다리가 완성되었어요. 머리가 동글동글 너무 귀엽죠? 이제 뒷다리도 만들어 볼까요? 우와! 느릿느릿 걸어가는 아기 바다 거북 완성! 그럼 거북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요? 거북이의 걸어가는 모습을 얼른 보고 싶네요. 우와! 아기 바다 거북이 앞으로 잘 걸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느린 것 같지는 않죠? 어쩌면 꾸물꾸물 기어가는 애벌레보다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애벌레 친구도 만들어볼까요? 땅에서 꾸물꾸물 천천히 기어가는 애벌레를 만들어볼게요. 다음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큰 파랑 블록 1개, 작은 파랑 블록 2개, 큰 초록 블록 2개, 작은 초록 블록 3개, 작은 빨간 블록 2개, 작은 노랑 블록 4개, 한팔 회전 블록 1개, 회전핀 블록 1개, L블록 2개, 몸통 블록 1개, 모션 블록 1개.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애벌레의 머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애벌레의 머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애벌레의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다리를 만들고 나서 방금 만든 머리와 연결하면 되겠죠? 머리와 앞다리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애벌레는 몸이 길쭉길쭉하죠?
뒷다리를 만들어 길게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뒷다리도 앞다리와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뒷다리도 앞다리처럼 멋지게 완성되었어요. 이제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어주면 되겠죠? 길쭉길쭉하고 꾸불꾸불한 멋진 애벌레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와! 드디어 길쭉길쭉한 애벌레 완성! 정말 기차처럼 기다란 애벌레가 만들어졌어요. 눈알 블록을 붙여주면 더 애벌레처럼 보일 것 같죠? 자, 애벌레가 꿈틀꿈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까요? 천천히 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정말 애벌레가 꿈틀꿈틀 잘 기어가고 있어요. 애벌레도 생각보다 많이 느린 것 같지는 않죠? 아기 바다 거북이랑 애벌레가 경주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하네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느린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느릿느릿 거는 아기 바다 거북이와 꿈틀꿈틀 기어가는 애벌레 친구였죠? 느린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보니 어땠나요? 특히 애벌레는 아주 길쭉해서 정말 기차를 만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함께 만든 느린 동물 친구들로 경주 대회를 하면 더 재미있겠죠? 그리고 누가 먼저 도착할지 친구들과 예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더 재밌어할 블록을 만들어봐요. 안녕!